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부터는 이제 우리 조선시대의 중앙정치 조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중앙정치 조직에서 무엇보다도 핵심적인 곳은 역시 의정부 되겠죠. 의정부. 삼의정 중심의 합좌기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하는 요 셋이 모여서 합좌기관이라 그랬으니까요. 일종의 이제 합의기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요 밑에서 이제 6조를 통솔을 하는 거죠. 지금 같으면 우리나라의 이제 체계를 보면은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 좀 왕하고 좀 비슷한 면이 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가 있잖아요. 국무총리가 있고, 그 밑에 이제 각 부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조선시대에 견주어 보면, 이제 그 국무총리 말고의 부총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를 좀 이 격상을 시켜가지고, 그 이제, 삼정승이 모여서, 그래서 이제 그 나라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들을 좀 결정을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세부적인 역할들을 6조가 이제 담당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체계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습니다. 이게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하다 보면은 저 이제 의정부의 기능을 다소간 좀 이제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뭔가 좀 이게 체계를 좀 갖춰가면서 뭔가 왕도 견제받아야 돼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 그러니까 시스템에 의해서 국정이 운영돼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은 왕이 좀 의정부의 기능을 강화시켜 주게 되겠죠. 요 정도의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왜 우리도 국무총리는 굉장히 형식적으로 존재할 수 있고요. 대통령이 그냥 뭐 나 대신 뭐 잘못되면 책임이나 좀 져 이런 자리로 국무총리를 운영할 수도 있지만은, 대통령이 맘먹기에 따라서는 국무총리에게 실권을 막 이렇게 주고, 직접 장관들도 막 이렇게 선택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뭐 의사결정 권한 같은 것들을 많이 부여를 해가지고 그 대통령이 살짝 한 발 뒤로 물러서 있는 이런 문양을 취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했던 적도 있고요. 따라서 이걸 견주어서 봤을 때 왕이 자기가 직접 모든 걸 좀 컨트롤하고 싶다 그럴 때는요, 뭐 저 의정부를 거쳐서 6조를 통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6조를 관장하고 들어가는 이런 힘들이 더 강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시스템으로 뭔가 좀 체계를 갖춰서 가겠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6조를 의정부를 거쳐서 이제 통제하려고 하게 될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제 차이점이 있는데요. 우리 이제 아무래도 이 카리스마 하면은 역시 이제 태종 이방원 정도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조선 초기 이제 왕 중에 이방원 같은 경우는 이제 6조를 직계해서 자기가 직접 명령 체계를 만들고 여기서 직접 다이렉트로 이제 지시하고 이런 이제 구조를 이제 선호했다면, 세종대왕 때는 의정부 서사제라 그래 가지고 의정부를 거쳐서 일처리를 하는 것을 상당히 이제 선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세조 때 가면 또 다시 또 카리스마 아닙니까? 자, 그 정도가 되면은 다시 이제 6조 직계제로 전환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 6조 직계제냐 의정부 서사제냐 이 차이를 쭉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6조는 의정관에서 왕의 명령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2호 예병 형공 해가지고 6조가 나와 있습니다. 각각 담당하는 역할들이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리고 이제 6조에 지금으로 따지면 장관이죠, 장관. 판서, 장관들이 있었던 거죠. 정승과 판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조선시대를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것들이요. 무엇보다도 이런 이제 언론 기능을 수행하는 3사의 역할을 상당히 중시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3사 역할을 중시했다. 자, 지금도요, 자꾸 이제 현대랑 좀 약간 견주어 보는데, 지금하고 견주어서 이해를 하면 좀 훨씬 더 좀 빠르지 않을까 싶어서 자꾸 이제 비유를 해드립니다. 지금도 있잖아요. 민주주의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이제 기준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언론의 자유가 과연 얼마나 보장되어 있는가. 즉, 통치 권력에 대해 가지고 이건 잘못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커트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아래에다가 주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결정권은 위쪽에서 가질 거 아닙니까? 근데 밑에 있는 관리들이 이를테면은 이 중앙정부 내에서도 얼마나 이 위에 있는 이 결정권자들에게 자신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게 이제 지금의 민주주의에서는 한 발 더 나가서 일반 국민들도 누구나 다 국가 정책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또 어떤 주장을 하고 새로운 투입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러니까 여론을 형성하고 여론을 압박할 수 있는 힘까지도 가진 게 지금의 민주주의죠. 조선시대를요, 조선시대를 지금의 민주주의 요건으로서의 언론의 자유 보장까지를 기대한다. 이거는 또 좀 말이 안 되죠. 아무래도 왕정이기 때문에요. 그런 건 말이 안 되지만은 그 비슷한 정책들을 실현해 냈다라고 하는 거, 그 비슷한 기구들을 만들어서 왕권을 견제하려 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시험에서도 자주 물어보고 출제가 되는 대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보시면은 언론 기능을 수행하는 이 3사가 있습니다. 3사가 있는데 간쟁이라고 했죠. 국왕의 정치를 비판하는 겁니다. 간쟁하는 거예요. 아니되옵니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서경권이라 그래서 법률의 개정과 폐지를 또 심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가 맘먹으면 그냥 야 이거 해라 그럼 다 끝나는 문제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런데 이제 밑에 신하들이 아니되옵니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법은 좀 문제가 있는데요 라고 또 자기의 의견도 피력하고 막 이러는 장치들이 막 있는 겁니다. 왕하기도 되게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죠? 조선시대처럼 이제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진 사회에서는 그런 면들이 있는 겁니다. 스스로가 이런 3사 기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름의 어떤 이런 그 이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3사를 봤을 때, 3사를 봤을 때, 서경이나 간쟁이나 봉박 같은 기능들을 이제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헌부 같은 경우에 보면은 현실 정치와 정책 시행의 시비를 옳고 그름을 논의했다. 그리고 관리들의 부정부패한 혐의가 있을 때 탄핵을 하고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고 풍속을 교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관원 같은 경우에는 왕의 행위에 대한 간언, 그리고 정책에 대한 의논과 잘못에 대한 반박이 있고요. 홍문관은 경연, 왕도 나와서 학술 토론 같은 걸 하는 겁니다. 저 안에서 정책적 연구가 되고 그 다음에 정책에 대한 비판들이 가감없이 또 이렇게 가해지는 공간이기도 하죠. 경연의 주관과 왕의 자문이 있고요. 궁궐 안에 서적관리 및 중요 문서 작성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사다 그랬을 때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이라는 이런 기구들을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고요. 했던 역할 다시 한번요. 언론 기능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3사가 회계를 담당했던 고려시대 3사하고 비교가 딱 또 돼야 됩니다. 이제 용어는 같지만 명칭은 같지만 하는 역할이 많이 달랐다라고 하는 점이고, 조선시대의 3사가 특히 더 훨씬 더 많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서경과 간쟁, 봉박 같은 역할들을 했다. 그렇게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봐두시고요. 나머지는 좀 약간 잡다구리한 것들이긴 한데 그래도 슬슬슬 좀 보면서 넘어갈까요? 승정원이다 그랬을 때는 국왕의 비서기관으로 왕명을 출납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의금부다 그랬을 때 국왕 직속의 사법기관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왕 직속이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사건들을 다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중죄인을 처벌하기 위한 곳이었다 이런 것이고요. 춘추관 역사, 한성군은 이제 수도를 관장하는 겁니다. 성균관은 뭐 다 아시다시피 최고의 교육기관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교육기관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지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주요 특징이 나와 있는데요. 전국을 일원화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8도 아래에 330여 개의 부목군현을 설치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뭐 특별시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도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시 광역시가 있죠. 참 중간에 특별시 광역시 도 그 다음에 특별자치 단체들이 또 있는데, 아무튼 이제 요런 레벨에 우리가 이제 주소 쓸 때 맨 앞에다 쓰는 그 단위가 있고 그 아래에 이제 시나 군이나 구가 있단 말이에요. 시, 군, 구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조선시대로 가보면은 도 체계가 이때부터 이제 있는 거죠. 지금 8도 아래에 예, 도라고 하는 단위는 뭐 그 전에도 뭐 고려시대 때도 5도 양계니 뭐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만은 조선시대도 이 8도 체계가 이제 만들어져서 330여 개의 부목군현이 그 밑에 아래에 설치가 되었다. 그런데 고려시대에도 이렇게 중앙집권화를 계속해 나갔지만은 우리가 조선시대의 이 중앙집권화가 고려시대랑 결정적으로 갖는 차이가 뭐냐라고 한다면요. 여기에 이제 중앙집권적 통치체계를 갖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점만큼은 아주 중요하게 체크하고 좀 지나가셔야 될 거예요. 모든 군현의 지방관을 파견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제 모든이라는 말, 모든 군현의 지방관을 파견했다. 자, 우리 보면은 고려시대에는 말이에요. 이제 그 모든 군현의 지방관을 파견했다. 이런 개념이 성립되지 않죠. 그래서
주현, 속현 이런 개념들이 좀 나눠지고, 그리고 이제 그 이를테면은 직접적으로 국왕의 통치력이 미치는 것도 있지만 지방의 향리들이 통치권 권한을 이제 자기네들이 독점하면서 지방 세력가로 이렇게 남아 있는 경우들이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랬던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군현에 지방관을 파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앙집권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나요? 이것이 부족 단위로 우리가 이제 국가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가면서 이게 점차적으로 일원화된 통치 시스템을 가지고 전국을 통제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에서는 이제 진화된 관점으로 들여다 보여지는 거예요. 물론 역사학은 매사하다 이 진보한다라고 보지는 않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어쨌거나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평가할 때에 보면은요, 일단은 중앙집권화되는 것이 훨씬 더 체계성 있는 통치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한단 말이죠. 지금이야 이제 중앙집권화가 확대해서 지방 세력들이 날뛰는 것들을 다 제거한 상태에서 이거를 다시 국민주권론에 따라 다시 또 이렇게 거꾸로요, 이제 국가에 대해서 이제 지방자치도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직접 참여도 강조하지만 국민들의 직접 참여도 강조하지만 맨 처음에는 너무 이게 자 각 지역 단위에서의 통치권자의 횡포가 심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중앙으로 모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삼국시대 때도 중앙집권화 된다 그러면서 삼국시대의 중앙집권화에서 핵심적인 것들이 뭐예요? 율령 반포하죠. 불교 수용하죠. 그 다음에 세습을 하는데 그것도 형제 세습에서 부자 상속으로 바꿔내죠. 이런 거. 그러면서 이제 영역국가화 되어 가는 점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봤던 거예요. 그랬던 것이 고려시대로 넘어오면은 이제 지방에도 직접적으로 이제 통치 권력을 행사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그게 조선시대로 오면 아예 이제 모든 군현에 지방관이 파견되고 특수한행정구역 향부곡 소도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중앙집권적 통치체제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속에서 향리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축소가 됩니다. 그 전에는 향리다 그랬을 때는 지방의 지배자를 향리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지방의 지배자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파견되는 수령이 있잖아요. 수령을 보좌하는 역할의 향리로서 국한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힘이 굉장히 축소가 되는 겁니다. 향리라고 하는 자리를 맡고 있는 사람들의 권한 자체가 크게 축소되는 모습을 통해서도 조선시대 중앙집권적 통치체제 확립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좀 봐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면리제도 있습니다. 그 밑에 요즘에도 면리제가 있죠. 근데 오가를 일통으로 편성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인구 파악 및 부역 징발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 오가작통법 같은 것도 공부를 하는 대목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섯 개의 집을 하나의 통으로 묶었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중앙집권화를 하면서 이제 세부적으로 각 단위들, 이제 이 실제 이 농민들이 결국에 세금도 내주고 나라 경제를 지탱해주는 큰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통제를 해 들어갔다라고 하는 점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방관이 있는데요. 관찰사가 있네요. 관찰사. 우리 고려시대로 가면 안찰사와 오도 양계 그럴 때 오도에 안찰사가 파견되고 양계에는 병마사가 파견되고 이렇게 됐던 거 군사지역이니까 요거랑 좀 비교를 또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찰사라는 이제 이 사람이 있죠.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도지사 정도로 불리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임기는 361이었다. 그리고 역할은 수령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이 사또들 아닙니까? 지방 수령들을 지휘하고 감독하고 감찰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렇게 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법 병권까지 다 행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는 게 이제 수령 사또들입니다. 이저 수령을 보니까요. 지위가 부목군현에 파견이 됐고 임기는 5년입니다. 역할은 지방의 행정사법 군사권을 장악하고요. 조세 및 공물 징수합니다. 사실상요. 전권이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선 왕을 대신해서 통치 권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방의 행정사법 군사권까지도 다 장악하고 있었고, 세금에 관련된 권한들도 다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는 수령 뒤에 또 부패하거나 이런 일들도 적지 않았던 것이고,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우리 막 소설 같은 거로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실제로도 우리 역사 속에서 악명 높았던 사또들도 있고 하잖아요. 자, 이제 그런 점들 한번 보시고, 향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었어요. 아전으로 격화됐다 그랬습니다. 대대로 직역을 세습하면서 아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뭐였다고요? 고려시대에는 실질적인 지방의 지배자라고 하는 거였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그 지위가 상당히 격화가 되었고, 육방이라고 불리죠. 수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험에 무지무지 잘 나오는 애들이에요. 이 유향소와 경제소가 우리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는 또 굉장히 자주 빈출되고 있는 주제다, 이렇게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유향소 경제소인데, 자, 유향소 한번 봐보세요. 지위가 지방 양반들의 향촌 자치 조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지방 양반들의 향촌 자치 조직. 우리 지방 양반이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 역성혁명파 사대부들 말고 또 온건파 사대부들이 이를테면 지역사회로 들어가서 거기서 교육도 담당하고 나름의 지역사회 자치규약도 만들어서 지역사회를 또 이끌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유향소 같은 것들하고도 좀 연계가 좀 될 수 있겠습니다. 지방 양반들의 향촌 자치 조직으로 유향소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 중앙에서 파견되는 수령 있잖아요. 수령하고도 나름의 대척점을 좀 이렇게 세웁니다. 그 묘한 긴장관계 같은 거죠. 이 긴장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정치에서는 항상 견제가 되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보면 향리들의 비리도 감찰하고요. 수령에게 자문도 해줍니다. 수령은 그리고 우리 조선시대 때도 상피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출신 지역이나 이런 데로는 또 파견이 안 되는 이런 면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데 가가지고 이게 보면은요, 수령이 그 제대로 업무 파악 같은 거를 하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유향소 양반들이 자문도 해주고 보좌도 해줬다. 그리고 이제 수령의 비행도 고발하고요, 지방 여론도 이제 수령에 들어갔고, 풍속 교정 및 백성의 교화 역할도 담당했던 데가 바로 유향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경제소가 있죠. 경제소를 보면 각 지방 출신의 중앙관리로 구성이 됐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역할을 보니까요, 자 보세요. 지방 출신의 중앙관리로 경제소가 구성이 돼서 역할을 봤던 유향소와 정부 사이에 연락 기능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고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거니까, 정부가, 이거 봐봐요. 이게 계속 이제 일맥상통한 게 중앙 집권화돼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유향소의 양반들이 나름의 또 기득권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장악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하고 매개 역할을 하면서 이 경제소를 통해 가지고 또 살짝 또 이제 견제 들어가 주는 이런 장치들이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유향소와 경제소를 이렇게 비교를 잘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군사조직으로 또 한번 들어가 보죠. 중앙군은요, 5위가 되겠습니다. 5위. 5위 체계가 되고요. 궁궐과 수도를 수비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는 5군영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무래도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두 개의 큰 전쟁을 조선시대 이제 중기에 거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계기로 군사조직 같은 것들의 변화도 상당히 많이 또 있게 되거든요. 특히 5위에서 5군형 체제 이렇게 바뀌는 것도 좀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요. 지방군이다 그랬을 때 국방산 요지에 영과 진을 설치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조위에는 진간 체제를 실시해가지고요, 지역 단위의 방위 체제를 가져갔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보면요, 명종 이후에는요, 재승방략 체계라 그래가지고, 유사시에 지정된 방위 지역으로 가서 중앙에서 파견된 장수의 지휘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진관체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마을을 자기네들이 지켜내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재승방략 체계다라고 하면은, 요때는 이제 결정적인 요충 지역으로 주변에 있는 군사들을 다 모으는 겁니다. 모으고 중앙에서 파견한 이 장수에 의해서 지휘를 받는 것인데,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임진왜란 때 이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요, 재승방략 체계로 하다 보니까는 여기 한 군데가 딱 뚫려버리면은요, 그러면은 그냥 뭐 무주공산입니다. 그 뒤에는 진간체제를 했을 때는요, 한 지역 한 지역을 돌파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일본군들이 들어왔을 때 한 지역 한 지역을 돌파해 나가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재승방력 체제로 바뀌니까 한 군데 딱 뚫어버리면은 그러면은요 그냥 우르르르르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제 충주성 일대에서 임진왜란한테 이제 이 전투에서 패배하면서 그러면서 한양까지 굉장히 삽시간에 이렇게 이제 일본군들이 진격을 해오고 그 진격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조선이 일본의 수중에 넘어가는 이런 장면들을 또 목격할 수가 있거든요. 그 재승방략 체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좀 이제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 때 다시 이제 진관체제로 복구가 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진관체제 실패를 했으니까요. 다시 진관체제 복구가 됐다. 자, 이렇게 봐주시고요. 잡색군 같은 경우 일종의 예비군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설이나 잡학인, 신양 역천인, 그리고 이제 공사 노비 등이 잡색군을 구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양 역천은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신분상으로는 양인이지만은 실제 천안 대우를 받았던 이런 천안 일에 종사했던 사람들 이런 식으로 불려집니다. 잡색군 명칭 정도 하나 또 봐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관리의 등용 제도가 나와 있는데요. 고려 시대 때부터 우리가 이제 고려 광종 때 업적으로 이제 보면은 쌍계 권위를 받아서 과거제도를 도입했다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 신라 시대로 가보면은 신라 때에도 말이에요. 우리 독서 상품과 정도 원성왕 때 했던 독서 상품과 정도가 튀어나와도 이야 대단한데 그러고 우리가 막 그거를 역사적인 사건으로 굉장히 중시한단 말이에요. 자, 그것이 원래는 말이에요. 천거, 문음 이런 게 다 거의 다예요. 그냥 있잖아요. 신라 시대 때 보면은 이제 그 성골, 진골, 진골들이 주요 역할들을 다 맡고 이것을 뭐 기껏해 육두품 정도가 이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살짝 좀 부각이 됐다가 다시 또 이렇게 찌그러졌다가 이러지 않았었습니까? 이제 그 와중에 원성왕 때 이렇게 독서 상품과를 실시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이거를 학문의 수준을 가지고 인재를 선발하려고 했다. 능력 위주의 선발 제도로 가려고 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거고요. 고려 시대 때 되면 이게 이제 거의 반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 보시면은 이게 신라 시대 때에는 어느 정도냐면 신라 시대 때에는 관리 등용에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능력과 이제 신분이라고 보면은 능력 신분에서 이런 정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능력이에요. 빗금친 게 능력이었다. 그럼 이게 고려 시대로 가면 어느 정도가 되냐? 고려 시대 때도 우리 음서 제도가 굉장히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반반 정도는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런데 조선 시대로 오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천거 문음 같은 것들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이제 거꾸로 굉장히 작은 이제 비중을 차지해요. 대부분 다 이제 과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관직에 진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가 삼국시대 때 이제 독서 상품과 같은 걸로 살짝 좀 능력 같은 것들을 조금 들여다 보기 시작했다 정도? 예, 그랬다가 고려시대 때 되면 이게 딱 이제 이렇게 반반 정도가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조선시대로 오면은 이렇게 또 역전이 돼가지고, 이때는 이런 분위기도 있었다고 하죠. 이렇게 막 천거 받아서 오고 막 이렇게, 집안 내력으로 이렇게 해서 막 추천받아서 오고 그러면은요. 그랬다는 거 아니야? 야, 너는 뭐 출신이냐? 너 몇 개 출신이냐? 너 과거 시험 너. 너 그거 다 어떻게 썼었어? 이렇게 막 물어보다가, 아니 나는 그런 게 아니고 막 이러면은, 얘 추천받아서 왔는데 막 이러면, 그래? 아유, 쟤 뭐 별것도 아니네. 뭐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무시당하는 느낌? 그런 분위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에는. 자, 그래서 그런 맥락들까지 같이 좀 이해하시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복잡하게도 우리 시험에서도 다뤄지기도 하기 때문에요. 주목해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과거 제도가 문과, 무과, 잡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고려시대 때는 이제 무과 말고 이제 승과 같은 것들이 중심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 같은 것들이 문벌 귀족들에 의해서 자행됐었는데 이 조선시대는 말이에요. 이성계, 왕이 된 이성계 자체가 신흥 무인 출신이란 말이에요. 무인 세력이 집권을 했던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가지고요 과거 제도를 보게 되면 이제 문과 무과 대등하게 이렇게 좀 치러지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문과 같은 경우 이제 일단은 속과가 있고요. 속과와 대과가 있는데 속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문과에 응시할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되고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게 되고 하급 관리로 진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속과 약격을 하게 되면. 자, 그러고 이제 대과가 이제 본격적인 이제 테스트라고 봐야 될 텐데요. 33명의 문관을 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식년시와 별시로 구분이 또 됩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하냐 아니면 특별하게 또 하느냐 이런 차이들이 좀 있고요. 무과 같은 경우에 28명의 무관을 선발하는데 주로 상민이나 향리의 자제가 응시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또 이제 무과를 좀 대등하게 좀 고려 시대랑 비교해 보면 무과의 지위가 상당히 많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그래도 이 성리학적 어떤 지배 질서 속에서는 몸쓴 일보다는 직접적으로 좀 그 저 어떤 사상이나 이런 것들로 무장하고 있는 이 문신들이 더 대우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무과도 이제 상민이나 향리의 자제가 응시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과와 무과 중심으로 좀 받으시고 잡과가 있습니다. 잡과 기술관을 이제 선발하는 잡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종류들이 있다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3년마다 해당 관청에서 별도로 실시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기술관이나 향리의 자제가 주로 응시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취재, 천거, 음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재주가 부족하거나 나이가 많아 과거 응시가 어려운 자를 하급 실무관리로 선발하는 취재가 있었고 고위관리의 추천을 받아 관직에 등용되는 천거 제도가 있었고요. 이 현량과 중요합니다. 중요한 게 조광조와 같은 이 사림 세력이 정계로 진출하는데 발판이 됐던 게 또 이 현량과거든요. 조광조의 건의로 실시가 됐던 현량과도 기억해 두시고요. 음서는 공신이나 2품 이상의 관리의 자제를 대상으로 여전히 음서제도가 좀 있었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문과에 합격하지 않으면 승진이 어렵다. 그 안에서 이제 받는 대우 자체가 그닥 그렇게 좋지는 못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이런 음서제도까지 좀 봤고요. 교육제도. 아까 성균관 같은 경우에 속과 합격을 하면 성균관이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됐다 이렇게 했는데요.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유학교육을 담당했습니다. 속과 합격한 생원이나 진사가 입학을 했고 성적 우수자는 초시 면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향교는요 지방에 설치한 관립 중등교육기관이고요. 성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교육 및 지방민 교화를 했다. 그리고 특징이 평민의 자제도 입학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도 주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부학당은 서울에 설립된 관립 중등 교육기관이다. 이렇게까지 해서 교육제도까지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서당은 그리고 초등교육을 담당했고요. 사립. 국가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동네에서 그죠? 운영이 되고 초등교육을 담당했다 이런 것이고요. 기술교육을 담당하던 이런 기구들도 우리가 이제 특히 고급 시험에 응시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중에서는 이제 소격서가 우리 시험에서 자주 보이죠. 소격서는 이제 조광조의 개혁의 내용 중에 한 가지로 독여 관련된 소격서를 폐지하는 이런 조치를 취해가지고 당시에 궁궐 안에서도 안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독여적인 풍습 같은 것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걸 못하게 하면서 불만을 굉장히 크게 샀던 이런 또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격서 도교랑 관련됐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같이 한번 이렇게 들여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제도들, 조선 전기의 제도들에 대해서 주로 쭉 한번 좀 이제 훑어 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우리 사림의 성장과 사화를 볼 겁니다. 사림들이 지방으로 묻혀 있었는데, 이 묻혀 있던 사림들이 힘을 이제 내면서,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기존의 훈구 세력과 충돌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다음 시간에 보자는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 강의 또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